팀장님, 월초 얼마를 세미나가 많았다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뭐, 내년도를 위해서 많은 우리 이 여의도가에 계시는 이제 운용사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기관 중심으로 많이 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우리 팀장님은 그 세미나가 누구 대상이에요? 기관들. 기관들, 맞죠? 예. 기관들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가요? 외국인 왜 사냐? 우리도 물어보고 싶은 건데. 너 11월 달에 빠진다고 했잖냐? 근데 왜? 왜 사가지고 시장을 막 15%씩이나 폭등시키고?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니까 그냥, 그거 맞는 말인데 정말 그러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한 건 외국인은 왜 이렇게 많이 살까? 이건 좀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걸까? 계속 갈까? 뭐 이런 것들? 예. 봐야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일단은 말씀하셨어요? 예. 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별로 안 움직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10월에, 예. 10월에 이렇게 별로 안 움직이다가 11월 달 들어서 갑자기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좀 약간의 시차를 두고 10월 달에 글로벌 쪽에서 이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10월 달에.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IB 쪽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10월 달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안 샀어요. 왜냐면 대선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신흥국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데가 한국. 그렇죠. 한국 주식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도 주식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나중에 이제 11월 달로 넘어가면서 멕시코 채권. 이런. 멕시코 채권이요. 예. 왜냐면 트럼프 이제 끝났잖아요. 멕시코 장벽.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는 이제 채권, 국가의 이제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왜냐면 이제 장벽이 없어지면 이제 자유 이제 무역이 좀더 살아나고 멕시코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그런 요인들 때문에 멕시코 채권 쪽으로 또 자금이 쏠렸죠.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두 부류가 있죠. 네. 외국인들, 뭐, 외국인들, 이제 펀드들, 액티브와 패시브.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있는데 패시브 자금이 지금 현재 한 7조 정도 샀는데 패시브가 한 4조 정도 샀고 그 다음에 액티브 애들이 한 3조 정도 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걔네, 이게, 굳이 나눌 수는 없는데 패시브는 전체적으로 이제 비중 가지고 이제 사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럴 때는 하나하나 사진 않아요. 프로그램으로 사죠. 한꺼번에 이제 다살수 있는, 예, 그렇죠. 인덱스를 살 프로그램 수 매수가 있는, 많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 매수 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패시브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뭐 4조, 3조 이렇게 나누고는 있지만 이제 그 흐름을 뭐 패시브냐 액티브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성향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패시브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막 이것저것 막 발라내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 네. 이제 뭐 가끔씩 한 번씩 이제 그 수치가 이제 종합이 되는 게 이제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 코스피 200 이걸 이제 사는 거죠. 그렇죠. 뭐 대형주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사는 오늘이 거죠. 그래요. 오늘이 보면 그 코스피 전체 매수보다도 코스피 200 매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 쪽에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고 패시브 있다는 자금들이 거죠? 좀 들어온 예.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 지난 이제 그 13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아무튼 반도체 업종들을 본격적으로 산 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반도체 업종들을 본격적으로 산게 그때부터였거든요. 근데 그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액티브 애들.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쪽에서 그 반도체 업종하고 2차 전지 업종을 본격적으로 산 이후에 지수가 계속적으로 그렇죠. 올라가는 게그 전부터 이제 패시브 자금이 지수 계속 끌어올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이제 계속 에쿼티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갔다가 그때 이제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좀 들어온 상태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전에는 트럼프가 이기면 올라간다. 뭐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이 승리를 하고 민주당이 다자금으로 올라간다고 했다가 이제 나눠지면 또 올라간다고 하고 이게 논리를 맞춘 거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고 보죠. 글로벌 전체가 그래서 11월 달에 폭등을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향후에 이제 지금은 이제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향후에 나중에 가면 지금 벌써부터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하원 지금 공화당보다도 민주당이 우위를 보인 게 9석인가 별로 안 되거든요. 이게 지난 부시 때 이후로 가장 적은 부차. 그럼 민주당이 하원에서 이제 힘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원은 이제 넘어갔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 가지고 적정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앨런 의장이 오고 어쩌저쩌고 했는데 앨런 의장을 지명을 했지만 주목할 거는 앨런 의장은 절대 비둘기파가 아니에요. 앨런 의장이 시장 흐름 경기 보고 그렇죠. 뭐 경기 보고 이제 시장을 따라가는 거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특히 버블에 대해서는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90년대 말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를 할 때 갑자기 앨런 의장이 금리 올려야 된다고 뜬금없이 막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IT 버블 이슈가 불거지고 그러면서 이제 앨런 의장은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예전에 한번 우리는 실수라고 하지만 똑똑한 사람인데 앨런 의장 의회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약주 그 버블인데 그 말하면서 그때 이제 쫙 밀렸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주식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는 앨런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뭐 이게 환호성을 지를 정도의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앨런 의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국민들 중에 그 저소득층은 지금 식료품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빈부격차가 커져 있거든요. 경기가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좋은 거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신흥국 쪽은 괜찮겠네. 그다음에 뭐 달러 약세가 좀 더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일단 코로나를 계속 통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잘 따르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는 공장을 멈춘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 그래서 어저께 이주열 총재가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예, 성장률을 올리고 수출이 이게 사실은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건가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우려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간과했던 부분들은 외국인의 힘을 조금은 이게 보통 과거에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보통 다 좋아야 되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은데 이번에는 좀 의외로 특히나 액티브 쪽에서 공격적으로 순매수를 했던 게 제가 이제 좀 잘못 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